그러면서 아 우리 얘기구나라고 그냥 바로 느꼈죠. 그러네요. 좀 씁쓸하다. 왜요? 아니 40, 50대가 생각보다 젊잖아요. 네. 근데 젊은데 자꾸 그들이 좀 약간 중년이다 뭐 이렇게 뭐 그렇게 자꾸 비춰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막 나이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젊은 거예요. 40대는 절대 중년이 아니에요. 요즘에 가서 꽃중년이라고 네. 40대를. 저도 내년에 중년이었는데. 청년들이세요. 무슨 네. 중년이세요. 듣고 있으니까 되게 쏙 그러고요. 우리 얘기를 다시 딱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면 중년에 대한 개념 정의부터 좀 다시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. 중년은 한 몇 살 정도부터가 그거는 그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. 사람마다? 네, 그게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, 네, 어떤 꿈을 계속 갖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60, 70도 저는 청년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네, 그런데 30대, 40대도 애늙은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이게 거죠. 이게 우리나라만의 약간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묶어두는 문화적으로 네. 이렇게 짚는 게 우리나라만의 좀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 40, 50대가 약간 폴더 나이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인생 100살로 보자면 딱 접히는 약간 그 나이에 다시 시작해야 되는 나이 같아서 이제 출판계로 보자면 뭐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. 뭐 마흔 뭐 논어를 읽는 시간 이러면서 다시 뭔가 마흔에 준비하려고 약간 그걸 만들어가는 것도 있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안간힘 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. 그냥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왜 자꾸 나이에 이걸 부여를 하지? 너무 젊은데 약간 지금 듣고 있다 보니까 약간 삐딱서 혼자 타고 싶은 것도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문화에서 논의하고 뭐 티켓 파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70, 80세대의 한참 이 청년기를 보내신 분들이니까 그렇게 한번 집중을 해서 그분들을 중년이라고 오늘만 지칭하기로. 네. 네. 그럼 이 70, 80세대한테 인기 있는 그 문화, 예, 어떤 특징 같은 걸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뭐 영화계, 뭐 공연계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. 공통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이 70, 80세대에서는. 이상하게 이제 눈물이라는 코드가 가장 공통점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영화를 보러 가면 뭔가 뭐 실컷 울고 나면 그날 굉장히 오히려 역으로 그 기분이 너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끼거든요. 또 하나는 인간적인 것, 인간미. 그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너무 디지털 화려한 기계 문명 겉으로만 이렇게 화려한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말 인간적인 거 우리가 정말 공감할 수 있고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들 아날로그 그렇죠. 네. 그런 것에 대한 정서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. 40, 50대들은 이제는 좀 이렇게 어떤 보상 심리?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야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뭐 그게 좀 티켓값이 비싸긴 하지만 이걸 가족들이랑 같이 이 정도는 쓰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만 해도 네, 조금 비싸요. 그렇지만 어떻게든 마련해서 이만큼 열심히 일했는데 이거 봐야 되겠고 전 어렸을 때 그런 공연을 못 봤어요. 우리나라에 그런 공연이 안 왔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20, 30대 애들한 그 후배들한테나 학생들한테 꼭 권해요. 이럴 때 바로 긁는 게 카드다. 이건 꼭 봐야 된다. 언제 올지 모르니. 네, 그런 것들 저한테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문화는 평생 공유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었을 때 막 일만 하잖아요. 우리 아버지네 세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고 했었을 때 맞닥뜨리면 죄의식들도 있어요. 내가 이걸 이렇게 봐도 되나? 하다가 재미를 느끼면 또 그분은 어느 정도의 향유자가 되는 과정을 겪더라고요. 근데 그 지금의 70, 80세대 그러니까 문화를 좀 적극적으로 소비하시는 지금 네. 여기 계신 이 70, 80세대와 네. 왜 차이가 있는 걸까요? 그 전에 계셨던 분들도 아이 키우고 나서 좀 여유가 있으며 문화를 네. 즐기셨을 수도 있는데 그 전 세대는 네. 여유가 없었습니다. 먹고 살아야 됐기 맞아요. 때문에 문화를 향유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청년기 때 향유한 문화라는 건 주로 이제 트로트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지금 40, 50 세대 때부터는 일단 어느 정도 경제 발전에 대해서 여유가 생기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었던 데다가 그분들이 청년기 때 향유했던 문화가 바로 서구 문화였습니다. 청바지, 통기타, 락밴드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70년대에 젊었을 때 청년 무대로 청년 문화를 향유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문화적인 욕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고 천리안, 뭐 하이텔 이런 시절에 영국 접속시대 네, 영국 동호인들이 이제 모아서 함께 같이 이제 연극 보러 다니고 뮤지컬 보러 다니고 그런 게 이제 처음 생기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. 이 세대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결속력 그리고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아무래도 다른 세대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는데